빨강, 초록, 파랑, 노란 구슬 4개와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의 상자 3개가 있다. 모든 상자에 반드시 상자와 같지 않은 색의 구슬 1개만 넣는 경우의 수를 모두 구하시오. 자, 그럼 상자를 RGB, 저런 식으로 합시다. 요거 R, G, B. 자, 노란 구슬은 Y라고 표현하고, 자, 상자를 일단은 뭐 이렇게 R G B 또돼 있어요. 그러면은 같지 않은 색을 넣는 거니까 R 왔을 때는 구슬을 갖다가 G 넣을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B 넣을 수 있고, Y는 좀잘안 보이니까 요 색으로 할게요. 자, 이렇게 올수 있잖아요, 그 점이, 그죠? 그다음 G 왔을 때는, 그 다음에 그 G 상자 넣을 때는 R, G, R 올수 있고, R, G, B 올수 있고, Y 이렇게 올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B가 못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스 지금 보면은 구슬 하나씩 써야 되는데, R 왔을 때는 R, G, B 다 됐다, 그죠? R, G, B 이제 Y만 와야 되는 얘기. Y 오면 되고, 그 다음에 R, RGBY, RGBY. 그리고 여기는 RGBY 가져올 수 있네. 이렇게 올수 있고, 그다음에 R 올수 있고, RGBY. 다 되네요. 그럼 요거는 R만 올수 있네. 이렇게 해서 4개. 그런데 이제 요 B를 할 때는 어차피 여기 지금 요 경우가 똑같이 발생할 거라, 그죠? 뭐 G 한 거나 B 한 거나 똑같이 4개 발생할 걸 예상할 수 있는데, 자, 요거는 그냥 또 해봅시다. 우리 또 B가 왔기 때문에 RGBY, RGBY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에 R이 발생하겠죠. RGBY 되고, 그다음 여기는 B, R, G였고 G, 그죠? R, G, B, Y도 올수 있네. 여기는 Y 올수 있고, 그다음 여기는 R 올수 있고, R 그 다음에 G 없죠? G 이렇게 R, G, B, Y 이렇게 되네. 자, 이렇게 또 4개 발생하잖아요, 그죠? 4개 발생합니다. 근데 이제 Y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없잖아. 이 상자 자체에 지금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다르게 나올 걸 예상이 되죠. 다르 그죠? 여기 두 개는 이제 번갈아가면서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같은 수가 나올 거다. 대칭 이루고 있어갖고 같은 수가 나올 거라 예상하지만, Y 이거는 개수가 다를 거라 예상이 됩니다. 일단 이렇게 되면은 Y가 왔을 때는 R 일단 와야 되고, R, G, B, B가 또 와야 되네. BY 이렇게 되죠. 그다음 R 왔으니까 R, G, G 와야 되고, BY, R, G, BY 다 있어,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Y만, 그래서 R, Y 왔으니까 R, 뭐가 먼저 R, G. G만 오면 되잖아. R, G, BY. 끝났잖아. 이거 하나밖에 안 옵니다. B가 왔을 때는 R 와야 되고, 당연히 R 오고, R, G 없죠? RGBY 되니까 G
없지.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요는 세 가지만 나옵니다. 그러므로 개수는 4 더하기 4 더하기 3 이래서 11이 됩니다.